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드라마 달의 연인 보보경심려에서 배우 이준기가 연기했던 왕소인데요. 그가 바로 고려시대 제4대 국왕 광종입니다. 925년 태조 왕건의 아들로 태어난 그에게는 두 가지 수식어가 따라붙습니다. 피의 군주 그리고 동역 군주입니다. 광종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엇갈리는 이유는 그가 고려 초기 가히 혁명적인 개혁 정책들로 나라의 기틀을 잡은 반면 대대적인 피해 숙청을 전개했기 때문인데요. 광종이 왕위에 오른 949년은 호족들이 나라를 쥐락펴락하던 시기였습니다. 고려는 본래 호족들의 연합으로 세워진 왕조이기 때문입니다. 고려를 건국한 태조 왕건은 호족들의 힘이 필요했고 유력 호족들을 포섭하기 위해 혼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 결과 아들만 25명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워낙 왕위를 이을 후계자가 넘쳐나다 보니 태조가 죽고 나서부터 왕위 계승을 둘러싼 치열한 다툼이 벌어집니다. 이러다 보니 왕권은 아주 불안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실제로 태조에 이어 혜종이 즉위하자 호족들이 보낸 자객이 왕의 처소에 몰래 침입하는 위험천만한 사건까지 벌어집니다. 감히 왕을 죽이려 한 역모였지만 혜종은 괜히 호족이 반란이라도 일으킬까 두려워서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도 못했습니다. 당시 호족들의 파워가 어느 정도였는지 가늠이 가는 대목인데요. 왕위에 앉았음에도 호족들 눈치 보느라 공포에 떨던 혜종은 매일 뜬 눈으로 밤을 지샜고 결국 신경증이 심해지면서 재위 2년 만에 사망합니다. 그 뒤를 이어 왕위에 오른 동생 정종은 혜종의 비극적인 결말을 지켜보며 호족을 누르고 왕권을 강화해보려고 하지만 결국 성공하지 못하고 재위 4년 만에 병사하게 됩니다. 이렇게 호족들 기세에 눌려 씨름하다 요절해버린 비참한 두 형의 뒤를 이은 왕이 바로 제4대 광종입니다. 왕권은 땅바닥에 떨어진 혼란한 전국, 목숨까지 위태로운 왕의 자리에 앉은 광종은 강력한 권력을 뿜어대는 호족 편에 서기로 했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내가 왕인데 이렇게 살 순 없다며 호족과 맞섰을까요? 광종은 둘 중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만히 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러니 호족들도 고분고분 말 잘 듣는 허수아비 왕을 딱히 경계하지도 해치려 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한 해씩 세월이 흘러갑니다. 어느덧 7년이 지난 956년 허울뿐인 왕으로 살아가던 광종이 느닷없이 놀라운 선언을 합니다. 사만통일 때 억울하게 죽은 호족의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하고 살펴 옳고 그름을 가리도록 하시오. 바로 노비 안건법의 실시였습니다. 당시 전쟁포로로 잡혀서 억울하게 노비가 된 자들이 많았는데요. 노비 안건법은 이렇게 불법으로 노비가 된 사람들을 안검, 즉 자세히 조사해서 다시 일반 양민으로 돌려놓겠다는 정책이었습니다. 1000년 전에 고려왕이 노비를 해방시킨다는 것은 당시로선 굉장히 급진적인 개혁이었는데요. 이 노비안건법 선포는 호족들에겐 큰 충격이었습니다. 호족들의 막강한 힘의 원천이 바로 노비였기 때문입니다. 노비는 그들의 경제력과 군사력의 원천이었으니 노비들을 다시 양민으로 돌려놓으면 호족의 힘이 약해질 게 뻔했습니다. 그래서 노비안건법 선포는 이제 왕이 호족들과 정면승부하겠다는 선언이자 개혁을 시작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움을 넘어 위협까지 느껴버린 호족들, 절대 이걸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이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듯이 광종의 노비 안건법 역시 엄청난 반발에 부딪힙니다. 심지어 광종의 왕비인 대목왕후까지 나서서 반대할 정도였죠. 그런데 나약한 줄 알았던 광종, 웬일인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태조 왕건도 노비 해방에 관심을 가졌었는데요. 당시 생활의 어려움으로 노비가 된 자들을 조사해서 원래 신분으로 돌려준 일이 있었습니다. 광종은 선대왕의 선례를 들면서 그때처럼 불법으로 억울하게 노예된 자들을 그저 원래 신분으로 돌려주는 것뿐이라며 호족들을 설득합니다. 여기서 딱히 반박할 논리를 찾기 어려웠던 호족들은 결국 수긍했고요. 호족들은 노비 안건법으로 크게 타격을 입었지만 반대로 고려 정부 입장에선 세금 낼 인구가 증가하면서 나라 살림이 나아지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노비는 주인의 재산으로 취급돼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 그들이 양인이 되면서 국가 세금이 늘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국가 재정을 멋지게 확보한 광종. 그로부터 2년 후인 958년에 또다시 호족들이 상상도 못한 정책을 시행해버립니다. 앞으로는 유교적 지식을 갖춘 능력 있는 자들을 시험을 통해 관리로 선발하겠다. 즉 과거제를 실시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본래 귀족 출신 중에서 관료를 뽑던 방식을 깨버리고 과거제를 만들어 인재를 시험으로 뽑겠다는 것은 당시로선 가히 혁명이었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호족들을 향한 강력한 경고와 다름없었는데요.
너넨 개국공신이란 이유로 지금껏 잘 먹고 잘 살았지만 너네 자녀들부터는 택도 없고 이제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인재를 골라 뽑겠다는 거였죠. 노비 양건법이 경제적 개혁이라면 과거제는 정치적 개혁이었습니다. 광종이 과거제를 시행하면서 고려는 칼의 시대에서 붓의 시대로 넘어가게 됩니다. 칼에서 붓으로 관료를 뽑는 기준이 신분에서 실력으로 넘어가는 그 획기적인 분기점에 있는 제도가 바로 과거제였습니다. 이제야 호족들은 광종의 속내를 알아챕니다. 아, 이 인간이 그동안 바보처럼 가만히만 있던 게 아니구나. 우리 모르게 우리를 내치려고 칼을 갈고 있었구나. 그래서 호족들은 우리가 고려 건국에 어떤 역할을 했는데 지금 개국공신에게 뭐 하는 거냐며 들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광종은 바로 이걸 노렸나 봅니다. 광종의 최종 목표는 호족을 숙청해서 왕권을 강화하는 건데 아무 명분도 없이 호족들을 내칠 순 없었습니다. 호족들을 쳐내기 위한 정치적 명분으로 그들이 감히 왕에게 대드는 명모 같은 것이 필요했던 거였죠. 그래서 광종은 은밀하고 치밀하게 단계를 밟은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노비 양건법으로 호족들의 군사력을 밟아놓고 과거제 실시로 호족들이 반발하니까 감히 왕에게 대들다니 이건 역모라는 명분을 들이대면서 이미 힘이 많이 빠진 호족들을 가차없이 숙청해버린 거였죠. 광종이 정말 대단한 사람인 게 내가 이런 수를 던지면 상대가 어떤 수를 보일 거고 그 뒤는 어떻게 대응해야겠다는 식의 계획이 철저히 계산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7년간 호족들이 멋대로 나라를 쥐락펴락하고 자기를 허수아비왕 취급하는 그 모욕과 멸시에도 광종은 오직 고려를 개혁할 때가 언제인가에 집중했을 겁니다. 실제로 그 시간 동안 광종은 여러모로 힘을 쌓아왔는데요. 몰래 중소귀족을 포섭하고 민심을 얻으면서 정치 기반을 다지는 한편 정치 관련 서책을 섭렵하면서 그 이론을 달달 외웠습니다. 제왕학의 교과서라 칭송받는 책 정관 정률을 손에서 놓지 않았다고도 합니다. 무엇보다 광종은 호족과 연줄이 닿지 않는 진정한 자기 편이 돼줄 사람을 찾아다녔습니다. 그러다 운명적으로 만난 사람이 바로 중국에서 귀화한 쌍기였습니다. 쌍기는 본래 중국 후주에서 사신단 일원으로 고려에 온 건데 오랜 여정 끝에 병에 걸려서 결국 고려에 머물게 됩니다. 당시 개혁을 추진하던 광종이 쌍기와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능력을 높이 사게 되는데요. 결국 후주로부터 허락을 받고 쌍기를 신하로 삼게 됩니다. 에서 고려에 눌러앉은 쌍기는 광종의 총애를 받으며 왕의 개혁 정책을 받쳐주는 브레인으로 활동합니다. 쌍기의 건의를 통해 광종은 결국 한반도 최초의 과거제 도입이라는 큰 성과를 거뒀습니다. 이후에도 광종은 다른 외국인들도 계속 등용했는데요. 덕분에 외국의 인재들이 기회의 땅 고려로 몰려들었고 이들은 든든한 왕의 편이 되어 광종을 물심양면으로 도왔습니다. 이렇게 광종은 왕권 강화와 개혁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데 성공했죠. 만약 광종 이렇게 왕권이 약할 때 왕이 되다니 나는 운도 없고 때를 잘못 만났다는 둥 한탄만 했다면 혹은 왕이 얼마나 대단한 자리인데 본때를 보여준다며 바로 개혁을 단행해버렸다면 어땠을까요? 광종이 자신의 때를 철저히 준비했기 때문에 개혁군주로 거듭날 수 있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광종은 뜻을 이루기 위해 너무도 많은 피를 봤습니다. 왕권을 빛낸 대단한 군주인 동시에 그는 미쳤다고밖에 할 수 없는 피해 숙청을 펼치기도 했죠. 자신에게 걸림돌이 되거나 도전한다고 의심이 들면 호족은 물론 자신의 형인 혜종, 정종의 아들까지 죽였으니까요. 역사 속 인물을 바라볼 땐 균형 있는 시각이 중요하기 때문에 광종이 두려움 속에서도 분명한 목표를 갖고 7년을 인내하며 준비한 노력과 성과를 새기는 동시에 너무 많은 목숨을 빼앗은 잔혹함은 경계하고 비판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큰별쌤 최태성 선생님은 저서 일생일문에서 삶을 향해 던지는 나만의 질문, 그것을 품은 사람이라면 그 질문을 뿌리삼아 어떤 비바람도 굳건히 버텨낼 수 있다고 전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이 수험생이든 취준생이든 직장인이든 아무리 노력해도 내 꿈을 펼칠 때가 오기나 할지 시간만 잡아먹고 아무것도 못 이루는 건 아닐지 불안하고 초조한 분들이 많을 겁니다. 7년간 허수아비 왕으로 살며 개혁의 칼을 갈던 광종이 결국 왕권 강화에 성공했듯 때는 반드시 옵니다. 나의 때는 반드시 온다고 믿으며 흔들리지 않고 준비한다면 말입니다. 이 영상 제작의 바탕이 된 책 일생일문은 제가 직접 읽고 추천드리고 싶은 도서인데요. 삶을 바꾼 질문이 있으신가요? 라는 물음으로 시작하는 이 책은 역사 속 인물들이 일생을 바칠 하나의 질문을 찾아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행동을 했는지 그 삶의 궤적을 따라갑니다. 그리고 결국 우리 모두 각자의 역사를 쓰는 중이라는 사실을 다시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한 번의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나는 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서 나만의 가치 있는 답을 찾고 싶은 분들에게 도서 일생일문을 추천드리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